강력하게 심판에게 계속 어필하면서 네. 상대 코트로 넘어가진 않았거든요. 자, 하지만 성교찬 선수 지금 자유투 계속해서 놓치고 있는데요. 몇 개째 놓치는 거죠? 벌써 세 개? 네 개 연속 놓쳤어요. 43%요? 오 마이 갓. 43%는 사람이에요? 부처가 싫어요?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네요. 네. 승부처에서 송규창이 결정적 자유투 두 개를 모두 놓치자 전창진 감독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송규창의 올 시즌 활약은 눈부시지만 자유투 성공률은 43%, 전체 128위로 뒤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냥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습을 더 많이 한다면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투 할 때 슈퍼볼 바꿔보겠다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작년에 그 오미와프 선수는 강백호 슈트자로.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일시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43%요? 오 마이 갓. 43%는 사람이에요? 부처가 싫어요? 아니 나도 43% 넣을 수는 없는데 다 안 들어가면 연락했어야지. 자유투하는 게 편이잖아. 프로농구에서 국내 최장신 센터 하승진의 자유투 성공률이 너무 저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승진의 손을 떠난 공은 좀처럼 림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지독한 자유투 부진에 시달리던 하승진은 뒤늦게 어제 프로 데뷔 다섯 번째 경기에서 자유투를 처음 성공시켰습니다. 12번 시도에 한 번 성공. 성공률 단 8%, 성공률 단 8%. 놔야죠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네요. 예. 일단 예. 승진이 형한테 입만 들으니까 제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극복을 하면은 제 스스로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좋은 이제 성장 이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